요즘에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데 나오는 썰이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뭐 다음 대선 때 나와서 이제 뭐 대통령이 된다. 선생님 정으로 봤을 때 어떤지. 그 양반이 몇 살이었지? 지금 1973년 4월 9일입니다. 근데 대통령 얘기가 대선 얘기가 나온다고?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에 그렇게 이슈가 되고 인물이 되실 만한 분이 뭐 별로 없으시잖아.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을 거고. 그리고 뭐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복이라면은 그 친구겠지. 근데 내가 보기에는 금년엔 내려오는 형국이지 올라가는 형국은 아니라는 거지. 아마 다 돼가. 아, 그래요? 돼간다고. 근데 내가 봤을 땐 법무부 장관을 찍었으니까 이제 내려올 일이 남았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서 대선을 본다? 그건 아닐 것 같은데. 아, 그렇게는 안 된다? 그냥 꼬리가 없어. 꼬리가 없다는 거지. 용두삼이. 머리 있는데 꼬리가 없고. 꼬리가 없든지 머리가 있든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슈치고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개면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려오시는 형국이지. 내가 내 말이 맞는지는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.